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1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 치치. 피콜로가 죽어버려서 신님도 사라지고 드래곤볼도 사라져서 죽은 친구 누구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부르마 인성. 크리링은 베지터와 네퍼의 대화로 피콜로가 나메크 성인인 걸 알게 되었고 나메크 별을 가면 드래곤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봅니다. 과학자인 부르마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한탄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개왕님에게 귓말을 날려 나메크 별 위치라도 알아보는 오공. 나메크 별의 위치를 알려준 개왕님. 하지만 캡슐 코퍼레이션에서 제일 빠른 우주선으로 가도 4339년하고도 3개월이나 걸리는 거리. 하지만 네퍼가 타고 온 우주선이 지구 어딘가에 있을 것. 바보 같은 부르마는 주워온 리모컨으로 우주선을 가져온다는 게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미스터 포포. 우주선이 있다는 미스터 포포. 이곳은 지구의 끝자락 융더비트 고원. 미스터 포포는 이 우주선이 기억을 잃은 신님이 처음 지구에 올 때 타고 왔던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피콜로. 피콜로라고 말하니 열리는 우주선. 나메크 언어에만 반응합니다. 순식간에 목성까지 도착해버립니다. 그렇게 우주선을 살짝 개조하여 부르마, 크리링, 코노반이 나메크별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베지터는 지구를 떠난 지 18일째가 되어서야 도착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끝낸 베지터는 지구로 가기 전 나메크별에 들려 드래곤볼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미 베지터의 스카우터로 대화를 엿들은 이들의 보스, 프리저가 드래곤볼을 가지러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메크별로 향하는 베지터, 부르마 일행도 나메크별에 도착합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드래곤볼의 반응. 역시 나메크별에는 드래곤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베지터를 보게 됩니다. 오, 요시 요시. 이제 3つになりましたね. 먼저 도착한 프리저 군단은 나메크인들을 죽여가며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베지터의 우주선을 보고 지구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프리저의 부하들에게 걸려 부셔지고 맙니다. 피라미드를 가볍게 처치하는 꼬마들. 一瞬戦闘力が上昇し偵察の2人を倒した後再び反応が消えました. 크리딘과 소노바는 이미 프리저에게 존재를 들키게 되고 今度見つけたら消しなさい. 배신한 베지터를 잡으러 따라온 큐이. 지구에 다녀온 뒤 전투력을 숨기는 게 가능해진 베지터. 스카우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한 베지터도 프리저에게 들켜버립니다. 라이벌이었던 큐이를 단 두 방으로 처치하는 베지터. 한편 숨어있던 부르마 일행을 지나가는 프리저 군단. 크리딘과 소노바는 프리저의 기에 절망합니다. 어찌되었건 드래곤볼을 찾아 뒤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지구에선 선두를 먹고 회복한 소노공이 베지터와 베지터보다 강한 자가 있다는 소식에 나메크별에 갈 준비를 합니다. 부르마의 아버지가 라데츠와 소노공이 타고 왔던 우주선을 개조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바로 나메크별로 떠나는 소노공. 소노공이 부탁해놓은 건 우주선 내부의 중력을 바꿀 수 있도록 개조해달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수련을 시작한 소노공. 나메크별에선 프리저가 또 드래곤볼을 삥뜯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드래곤볼을 얻는 방법은 드래곤볼을 보관하고 있는 7명의 장로들을 만나 대결을 하거나 인정을 받아야 넘겨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장로들을 다 죽이고 온 프리저. 본보기로 몇 명 죽입니다. 그때 나타난 전투 타입의 나메크 성인 3명. 이들의 전투력은 천 전후. 장로는 프리저 군단이 스카우터로 자기들을 찾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違う!あの3人は気を抑えているだけだ!あいつらそんなこともわからないのか! 숨어서 훈수두는 크리링. 크리링이 예상대로 3명은 강했습니다. 눈치 빠른 장로는 스카우터를 파괴합니다. 소가! 역시 아이츠라 드래곤볼의 정확한 場所가 わかるわけじゃないんだ! 스카우터ってやつで 나메크진을 探して 強引に 取り上げて. 프리저의 최측근 부하인 도도리아는 간단한 전투 타입 나메크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아이들도 죽이겠다는 협박에 결국 드래곤볼을 넘깁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프리저 군단. 참지 못한 소노반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남은 한 명을 데리고 도망치는데 따라오는 도도리아 때문에 도망치는데 최고의 기술인 태양권을 사용합니다. 길을 못 느끼고 스카우터도 없기 때문에 무사히 숨기 완료. 그렇게 돌아가는 도도리아를 기습하는 누군가. 바로 베지터였습니다. 도도리아가 혼자가 되길 기다린 베지터. 알았다. 내가 追っていた 지비도마 지구인이다라. 지구인이다도? 도도리아의 말을 무시하고 시작된 싸움. 사이어인은 상대가 강할수록 강해질 수 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 전보다 파워할 수 있습니다. 소노공과 싸운 뒤 강해져 버린 베지터.
도도리아는 살기 위해 혹성 베지터의 얘기를 해줍니다. 사이어인의 고향 혹성 베지터는 사실 운석 충돌이 아니라 사이어인의 힘을 두려워했던 프리저가 일부러 없애버린 것. 원수한테 어릴 때부터 부하로 살았던 게 화가 난 베지터는 도도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지구에서 싸움 이후 기를 느낄 수 있게 된 베지터는 크리링 일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기의 정체가 물고기인 줄 알고 떠나는 베지터. 나메크인들의 기를 느껴 간단히 마을을 찾아낸 베지터는 나메크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선구를 강 속에 숨깁니다. 한편 꼬마 나메크인 덴데와 크리링은 최장로라는 최고 장로를 만나기 위해 둘만 이동합니다. 한편 열심히 우주선 안에서 수련 중인 손오공에게 뒷말을 날리는 개왕님.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온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자폭해서 신체가 없었던 차오즈도 특별히 몸을 재생해 주었습니다. 손오공의 근황을 들은 개왕님은 프리저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해 줍니다. 한편 혼자가 된 자봉을 찾아온 베지터. 도도리아와 우리가 가다즈케 사세테 모랏다제. 次와 오마에산노 반다. 자봉을 가지고 노는 베지터였습니다. 하지만 자봉은 변신을 할 수 있었고 아름다움을 버리고 파워를 선택한 자봉은 강인했습니다. 자만했던 베지터는 실컷 두드려 맞은 뒤 패배하고 맙니다. 한편 전속력으로 달려 도착한 최장로의 집. 피콜로와 똑같이 생긴 나메크인이 반겨줍니다. 아나타와 지키유진데스네. 마즈 와가코 덴데오 다스케테 이타다이타 오레오 이타이. 크리링은 지구에 왔던 신님을 얘기하며 친근함으로 다가갑니다. 크리링의 머리로 지구의 과거를 보는 최장로. 신님이 둘로 나뉘지 않았다면 엄청난 천재였을 거라며 떡밥을 남겨줍니다. 결국 크리링에게 드래곤볼을 건네주는 최장로. 하지만 최장로의 수명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드래곤볼을 모아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최장로가 죽으면 드래곤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장로는 보너스로 크리링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줍니다. 크리링은 소노반도 능력을 끌어내달라며 부탁했고 데려오기로 합니다. 한편 베지터가 드래곤볼을 숨겼을 가능성을 생각한 프리저는 다시 자봉을 시켜 베지터를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 치료가 완료된 베지터는 우주선을 폭파시켜 도망간 척합니다. 그리고 프리저가 모은 드래곤볼 5개를 빼돌리고 들키지 않게 도망칩니다. 그렇게 훔쳐온 거 5개, 숨긴 거 1개까지 6개를 모은 베지터. 그때 마지막 1개를 들고 지나가는 크리링을 발견합니다. 같은 시간 베지터가 숨겨놓은 1개를 드래곤레이더로 찾아낸 손오반. 크리링은 베지터와 자봉에게 들켜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지터와 자봉의 2차전. 죽음에서 부활한 베지터는 한 번 더 파워업을 했고 자봉을 상회하는 전투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자봉을 죽여버립니다. 베지터는 드래곤볼만 넘겨주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드래곤볼을 얻고 순순히 떠납니다. 한편 프리저는 기뉴 특전대라는 본인의 특전대를 나메크돌로 부릅니다. 손오반은 베지터에게서 훔쳐온 드래곤볼 한 개를 무사히 가져옵니다. 돌아오고 나서야 없어진 걸 깨달은 베지터. 부르마에게 드래곤볼을 맡기고 크리링은 손오반을 최장로에게 데려갑니다. 하지만 기를 느낀 베지터가 쫓아오고 있었고 크리링은 혼자 막아볼 테니 오반에게 강해지고 오라고 합니다. 크리링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해방시키는 손오반. 소가 카카로토의 야츠가 기테이야갔다가. 손오공으로 착각할 만큼 파워가 오른 손오반. 그때 나메크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엄청난 기. 기뉴 특전대가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다려라! 그건 오레니 드래곤볼로 하야쿠 와타세! 베지터는 빨리 자기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크 키케요 크소 야로도모. 프리자노 연다 기뉴 특센타이 테노와 나. 이마노 오레. 야! 소레 이조 카모시넨. 손나 야츠라가 5인 모 이룬다! 그때 나메크별 드래곤볼은 소원을 3개나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말에 결국 임시동맹을 맺은 3명. 그때 도착한 5대의 우주선 기뉴 특전대가 도착합니다. 부끄러움은 프리저의 몫입니다. 베지터 때문에 주춤하는 크리링 덕에 기뉴 특전대가 쫓아옵니다. 베지터는 이들이 드래곤볼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던져버리는데 바터는 순식간에 드래곤볼을 잡아 돌아옵니다. 남은 한 개를 부수려 하지만 시간을 컨트롤해서 뺏어온 굴드. 대장인 기뉴는 7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굴드의 마법에 걸려버린 크리링과 손오반. 베지터는 이때를 노려 굴드를 죽여버립니다. 다음 상대는 리쿰, 선빵을 날립니다. 맷집이 강한 편인 리쿰. 리쿰이 제대로 상대하니 상대도 안되는 베지터. 크리링도 한방에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한편 드래곤볼을 다 모은 프리저. 소원을 말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これには何か暗号があるのですね。ナメック星人しか知らない願いを叶えられる秘密の暗号が。생각보다똑똑한프리저프리저는스카우터로최장로를찾아갑니다한편손오반도리쿰에게당해버립니다그때도착하는손오공의우주선なんてことだ。バカでかい気を持ったやつがゴロゴロいや。今こそ100倍重力にも耐えた修行の成果を見せてやる。순식간에날아온손오공지구에서가져온선두로동료들을회복시키고베지터에게마지막선두를넘겨줍니다전투력으로무시하는상대의도발에도여유가넘치며침착한손오공마사카이야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あんな下級戦士のカカロットが伝説の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れるはずがない손오공의건방짐에풀파워를내는리쿰하지만공격을하기도전에당해버립니다悪いなあんまり好きだらけだったもんだからつい스카우트만믿고까부는지스와바타바로한방먹이고날려버립니다こいついつの間に宇宙一のスピードを誇る俺様の後ろにじゃあ宇宙二じゃねえのか2대1의싸움이시작되고단두방으로바타를쏘풉니다마지막엔꼭저렇게잡아주는손오공시그니처인가남은지스는도망갑니다베지터는리쿰과바타를안죽이는손오공대신이들을죽여버립니다그사이기뉴대장을데리고온지스오로카모노메스카우터의수치だけを見ているからそういうまぬけな目に遭う그사이드래곤볼을찾으러가는오반과크리리같이싸우기로했지만배신하는베지터그렇게시작된기뉴와손오공의대결기뉴도상당한실력자였습니다지스의도움으로붙잡힌손오공今度余計な真似をしたら命をなくすのは自分だと思え지스의도움을거절하는기뉴이때까지만해도정직한놈인줄알았지드디어개왕권을사용하는손오공9만 15만こんなことが한편프리저는최장로의집에도착했습니다남은여사타입의나메크상인들이덤벼보지만역시상대가되지않습니다ネイルはお前が思っているほどたやすくは倒せまい彼はこの星で最強の戦士タイプのナメック星人だ장소를바꿔대결을준비하는ネイル과프리저현ナメック별에서제일강한ネイル의전투력은42,000これからあなたが戦おうとしているこの私の戦闘力数を教えておきましょうか私の戦闘力数は53万です역시상처하나내기어렵습니다한편오공쪽은기뉴가갑자기자해를합니다난데오라가소건이어이이른다놀랍게도기뉴는상대방과몸을바꾸는능력이있었습니다그렇게손오공의몸을차지하고떠나는이들지구니개때모마다지치니오고라를쏘다나こんな顔になっちまって그마이다나이와중에얼굴걱정하는손오공しかし顔は前の方がハンサムだったが같은걱정하고있는또다른놈프리저가바쁜틈을타크리링오바는드래곤볼7개를모두찾아냅니다이대요젠도そして願いを叶えたまえ하지만아무반응없었습니다그때도착한기뉴와지스오공인줄한크리링은한대맞게되고부상당한몸으로손오공이쫓아왔습니다손오공의예상대로기뉴는오공의몸을적응하지못했고현재전투력수치는겨우 23,000 180,000전투력의몸으로23,000밖에못내는기뉴전투력을듣고자신감이생긴크리링페루나는펠멘을저지르는오반숨어있던베지터는몰래지스를처리해버립니다이어서기뉴도반죽음을만들어버리고마무리를하려는베지터그때또다시베지터와몸을바꾸려는기뉴그사이로손오공이끼어들어손오공은다시원래의몸을되셨습니다다시한번베지터와몸을바꾸려는기뉴이때손오공이개구리를던집니다그렇게기뉴의최후는개구리가됩니다카카로트의힘이아직필요했던베지터는프리저우주선에있는메디컬머신으로치료를해줍니다자기의옷은아니지만옷선물도함께한편덴데가신용을부르는법을가르쳐주러지구인들을만나러갈때동안프리저와싸우며시간을끌고있었던네일그사실을알고급하게돌아가는프리저덴데는무사히크리링일행과만나게됩니다베지터가낮잠으로체력을회복하는사이낼름소원을빌생각인크리링과손오반그렇게나메크신룡포룬가를부르는데성공합니다
세 가지 소원 중 첫 번째로 사이어인들에게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신룡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개왕님의 귓말을 날리는 피콜로. 첫 번째로 자신을 살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나면 지구의 신님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구의 드래곤볼이 부활하기 때문. 두 번째 소원은 살아난 자신을 나메크별로 불러달라는 것. 그렇게 나메크별에 도착한 피콜로. 프리저의 접근으로 잠에 섞인 베지터는 드래곤볼이 없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 소원까지 이루어지고 도착한 베지터. 어쩔 수 없이 불사신이 되고 싶은 베지터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포룬가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룬가를 만든 최장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베지터가 분노할 틈도 없이 도착한 프리저. 한편 피콜로는 가는 길에 동포를 발견합니다. 피콜로는 바쁘다며 가겠다고 하는데 驚いた. 너 탐련시다가와 わからんな. 신지라는 호도 파워를 미니つけているな. 네일은 피콜로가 원래대로 신과 한몸이었다면 프리저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일은 자신과 동화하자고 제안하고 피콜로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만 파워만 된다는 얘기에 넘어갑니다. 난という 力다! 신지라는 호도는 수상한 力가! 그래가 도가という 야つなのか! 나메크별 문명에 감동해버린 피콜로. 한편 전투가 시작된 프리저와 베지터. 엔신시로 프리자. 과거 프리저는 베지터의 아버지 베지터 왕을 비롯해 사이어인을 정복하고 있었으며 사이어인들이 반항하자 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변신해준 프리저. 첫 번째로 타겟이 돼버린 크리링. 크리링이 당하자 열받은 소도바는 잠재 능력 대폭발을 보여줍니다. 소도바의 실력에 살짝 당황한 프리저. 하지만 제대로 갚아줍니다. 그때 프리저의 꼬리를 자르는 크리링. 사실 덴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크리링도 그렇게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피콜로가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프리저와 대등하게 싸우는 피콜로. 그렇게 전투가 길어지는가 싶더니 변신하겠다고 합니다. 이 프리저는 변신할 때마다 파워가 하루가니마. 그 변신을 아토 2회도 내가 남겨있다. 그렇게 2단계 변신으로 에일리언이 된 프리저.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베지터는 덴데의 치료 능력을 이용해 강해질 생각이며 크리링에게 자기를 반 죽여놓으라고 합니다. 베지터의 극딜쇼에 흥분하여 진짜로 반 죽여놓습니다. 하지만 반전으로 덴데는 베지터를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최후의 변신까지 보여주는 프리저. 덴데는 결국 베지터는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피콜로의 말에 베지터를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베지터의 놀라운 인성. 변신하자마자 덴데부터 죽여버리는 프리저. 셋이 덤벼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베지터가 나섭니다. 초사이언이 되었다며 자신의 찬 베지터. 하지만 프리저에겐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프리저의 무서움과 절망에 눈물까지 흘리는 베지터. 지옥 이상의 공포를 보여주겠다는 프리저. 그때 드디어 몸을 회복하고 메디컬 머신에서 나온 손오공. 거의 점프하듯 순식간에 도착한 손오공. 프리저는 사실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과 싸웠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볍게 한 대를 때리고 프리저의 공격을 다 받아냅니다. 코이츠가서 기사마가 모토모 오소레테이다 슈퍼 사이야진다. 그 말을 듣고 베지터를 죽이는 프리저. 다노모 프리저 프리저를 도우시테 그레 사이야진노 대 오메가 나쿠난테 오메가 오라니 타노무난테 요뽀도 쿠야시카탄다로나. 그렇게 손오공은 베지터를 묻어줍니다. 오라와 지구 소다치노 사이야진다. 오메니 고르사레타 사이야진노 타메니모 소시테 코코노 나메쿠세이진노 타메니모 오메와 붓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프리저의 사이야인들의 서론이 담긴 싸움. 10배의 괴한권을 쓰고 있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손오공입니다. 프리저는 50%의 힘만 쓰고 있었기에 손오공은 20배의 강권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별로 데미지를 입지 않은 프리저. 최후의 수단으로 원기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프리저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으느라 그동안 얻어맞는 손오공. 피콜로가 시간을 끌어주기로 합니다. 원기옥을 맞추는데 성공.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원기옥을 맞고도 살아있었습니다. 엘바든 프리저는 피콜로를 죽여버리고 크리링도 산산조각 내어 죽여버립니다.
친구들의 죽음에 분노한 손오공은 초사이 여인이 됩니다. 다행히 아직 피콜로는 목숨이 붙어있었고 오공은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을 타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손오번을 노리는 프리저. 이가겐이시로 코노 크즈 야로. 프리저에게 참교육을 해주는 손오공. 오레와 지구から 기사마를 타오스 타메니 야테키타 사이야진. 오다야가나 코코로를 모치나가라 하게시 이카리니 요테 메자메타 덴세츠 노 센시 스파 사이야진 손고쿠다. 못 이길 것 같자 프리저는 손오공 대신 나메크별을 파괴하기로 합니다. 프리저가 힘을 아낀 탓에 나메크별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100% 풀파워를 보여주는 프리저. 100%가 되자 반격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살아난 신님이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 개왕님의 조언으로 프리저 군단에게 죽은 사람들을 되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나메크인들과 베지터, 잠시 되살아난 추장록 때문에 나메크별의 신룡 포룬가도 나타납니다.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남은 한 가지 소원으로 나메크별이 폭발하기 전에 모두를 지구로 옮기는 게 목적입니다. 개왕과 최장로의 긴말을 듣고 있었던 손오공은 어떻게든 프리저와 결책을 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프리저와 손오공에게 도착한 베지터. 근처에 있던 덴데가 소원을 이루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지구로 옮겨집니다. 피콜로도 덴데의 치료로 회복됩니다. 이제 남은 건 폭발 직전인 나메크별에서의 두 사람뿐. 점점 우세해지는 손오공. 야메다. 사마 100%의 파워를 쓰였다 반도에 피크를 쓰기 키가 돈돈 헤트테이루. 이래 이상 싸워도 무다다도 오레와 오모이 하지메타. 모 오레노 키와 쓴다. 기사마노 프라이드와 스데니 즈타즈타다. 코노요데 다레모 코에루 하즈노 나이 지분오 코에루 모노가 아라와레테 시마타노다카라나. 시카모 소이츠와 타카가 사이야진다. 돌아가려는 손오공에게 최후의 기술을 던지는 프리저. 결국 자신의 기술에 대가고 맙니다. 마음 약한 손오공은 결국 자신의 길을 나누어줍니다. 기껏 살려줬더니 통수 치는 프리저. 오공의 반격에 사라지고 맙니다. 한편 지구에선 이제야 수명이 다한 최장로였습니다. 전투에서 이긴 손오공은 프리저의 우주선에 와보지만 이미 베지터에 의해 망가진 우주선이었습니다. 결국 나메크별은 폭발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야무치가 지구로 긴말을 날리는데 그리고 손오공이 죽어버린 사실도 그대로 말하는 부르마. 오바니도 있는데 대놓고 말해버린 거에 정떨어질 뻔하지만 나메크벨의 드래곤볼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무제한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죽은 손오공과 차오즈와 크리링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크리링은 나메크벨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도 나메크벨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고 지금은 나메크벨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나봤자 우주에서 죽게 된다고 개왕이 말해줍니다. 베지터는 영혼을 지구로 옮긴 뒤 살려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나메크인들과 베지터는 다음 드래곤볼을 사용할 때까지 걸릴 1년 동안 부르마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끄라 아타시가 매력적이다라 って言っても 悪いことしちゃダメよ. 귀신나 女다. 대카이 코에데. 그렇게 130일 뒤 리셋된 드래곤볼. 나메크별의 1년의 기준은 130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손오공과 크리링의 영혼을 지구로 부르는 것. 크리링의 영혼은 불러왔지만 조고쿠와 이키케 이르카라 타마시이다 교육 고도와 데킨. 놀랍게도 손오공은 살아있었습니다. 치치둥절. 두 번째 소원으로 크리링을 되살려냅니다. 세 번째 소원으로 손오공을 불러내지만 손오공에 의해 거부당했고 곧 본인이 돌아올 거라는 손오공. 와깠다! 요메상가 고아인자! 우주이치 쓰여이노와 스파 사이야진 손고쿠노 요메다따노까! 매를 버는 무천도사. 세 번째 소원으로 결국 야무치가 부활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130일 뒤 차오주도 살아나고 천진만도 살아나고 나메크인들도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프리저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셀 편에서 만나요.